이번에 무슨 띠 하실 거예요? 말띠요. 네, 해주세요. 말띠 같은 경우에는 명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사교적이면서도 독립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,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또 자기 중심적인 현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21살의 이모생, 사람들 간의 말싸움은 금물이에요.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말싸움으로 인해서 관제까지 말릴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, 순리대로 뭔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신다든가, 내가 욕심이 좀 앞서서 좀 지죽박죽 앞에 거를 건너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보면 분명히 그걸로 탈이 난다.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. 나이 어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욕심 부릴 게 뭐가 있나, 공부에 대한 욕심도 순리대로 가라라고 하고 싶고요. 33살의 경호생, 욕심을 다, 이 말띠들은 요즘 올해 다 욕심을 버려야 되나 봐요.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일에만 충실을 하고 남 일에 참견하지 마시래요. 남 일에 참견했다가 오히려 내 일도 거꾸로 돌아갈 일이 있다라고 하고, 사기꾼들 유혹을 조심하래요. 말로다가 뭐 귀에 팔랑팔랑 해서 내가 손 안 대도 될 것들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하시면, 그것들로 가지고 내가 평생 한 10년은 고생할 수 있을 만큼의 손재수가 분명히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고, 혹시 결혼을 빨리 하셔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분들은 또 올해는 아이로 인해서 내가 걱정 근심이 조금 생겨야 되는 해이니까 아이들을 좀 잘 보살펴야 될 해이기도 해요. 그리고 45세 무생, 이분들은 땅이라든가 뭐 문서, 투자, 부동산 그쪽으로 기운이 굉장히 상승하는 해이기 때문에, 이분들 뭐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좀 버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해놓으시면 금전에 대한 재물의 기운이 상승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버실 수 있고,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의 운도 상승하니까 좀 그거를 잘 진행을 하셔서 사업의 기운도 높게 가셨으면 좋겠고, 결론부터 일단은 앞세우시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충고라든가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, 저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들을 자기 고집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, 그분들이랑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가시면 그것 또한 내 재물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고, 57세 병호생, 뭔가에 어딘가에 정체 없이 떠도는 해예요. 이분들은 내 가정이 있어도, 내 집이 있어도 이 집이 편하지 않고 내 가정이 편하지 않고 뭔가의 기운에 이끌려서 많이 떠도는 해고 바깥으로 많이 도는 해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특히 아내분들에 대한 뭐 물론 잔소리라든가 질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좀 버려라 라고 하고 싶어요. 자존심을 좀 버리고 내 가정을 좀 돌봐라. 그래야지만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고 화목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, 69세 욕심을 부리지 말래요. 이분들 또한 그냥 요 올해는요, 말띠이신 분들은 다 욕심이 과하시면 이게 다 탈이 나는 해이신 것 같아요. 무리수를 두지 마라. 금전의 운의 회복을 기대하다가는 내가 그걸로 조금 실망수가 있다. 근데 내년에는 괜찮으실 거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존심을 굽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운 쪽으로 가셔야 골머리가 안 썩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요. 이분들은 사고수도 분명히 있어요. 차 조심하셔야 되고, 횡단보도를 가시더라도 자전거 조심해야 돼. 바퀴 달린 것들, 오토바이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.